제목, 인생은 게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2023년 10월 17일 퇴근하고 새벽 10월 18일 10대 어른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노력하라고. 저는 건성으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10대의 어른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라고, 노력해 보라고. 저는 귀찮았지만, 진심인 척, 건성으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대의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너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진심인 척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건성이었어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3살이 먹고 이제는 좀 알겠어요.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결과가 중요할 수도 있고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대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이젠 알겠습니다. 인생은 게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제자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자님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단한 명의 제자님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래서입니다. 저도 43살이지만 10살처럼 생각하고 10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볼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제자님들께 수학쌤, 러프케이.